이번에 촛불연대 리아 대표랑 같이 후쿠시마 현지에 갔다 왔는데요. 저는 가서 현장에서 본 것들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11년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죠. 지금 후쿠시마 원전 근처는 그냥 멈춰있는 도시입니다. 전체가 다 7만 명이 살고 있던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7천 명만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넓은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고 특히 동물들도 살지 못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갔던 곳에서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20 마이크로퍼 시버트라는 굉장히 높은 농도의 방사능이 나오는 곳도 있었고, 그런데 그 방사능 농도가 나오는 곳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길가나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역 주변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아직도 통제가 되고 있고, 그곳은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아 대표랑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바닷물을 퍼오고, 그리고 모래도 퍼오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방사능 수치가 나왔던 흙을 퍼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나머지는 다 시료를, 핵종이 얼만큼 나오는지 얼만큼 위험하는지 저희가 연구소에 맡겼고 2주 후에 이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이곳에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흙을 가져왔으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가져온 이유가 바로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수족관 물 처먹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셨죠? 그럴 거면 후쿠시마 가서 바닷물이나 처먹을 것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갖고 왔어요. 청정 오염수를.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전달식을 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수산물 그 똥물 처먹지 마시고, 네, 후쿠시마 청정 오염수를 드세요.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가 안전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죠. 우리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험지역을 가서 위험하다는 걸 밝히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서 안전성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방사능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오염토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국민의힘당에서는 절대 후쿠시마에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들도 위험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성은 바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후쿠시마 가서 증명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민의힘이 처먹어라!